어때? 좀 마음에 든 사람이 있어? 마음에 든 사람이 첫인상 때랑 계속 같거든? 근데 좀 착잡해. 첫인상이 있다며 아직? 근데 그분이 나를 그렇게 나한테 그만큼 호감이 없는 것 같아. 나를 챙겨주는데 그냥 챙겨주는 모르겠어. 그게 진짜 그랬는지 아니었는지. 그냥 그 사람은 항상 이런 사람인가 보다. 그때 티타임 때. 또 그땐 몰랐지. 그게 뭐지? 어쩌면 유일한 처음이자 마지막인 기회가 될 수도 있었. 이렇게 막 생색내지 않고 챙겨주는 모습.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좋은 건가 아니면 나한테 잘해주는 건가? 몇 명하고 얘기해보고 싶어? 가능하면 다? 빨리 움직여. 그래야 될 것 같아. 움직일까? 움직일까? 일단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좀 들어갈까요? 3분의 1 썼습니다, 시간을. 얘기가 짧게 끝났죠. 네. 모르겠어. 그게 진짜 그랬는지 아니었는지. 나 여기서 계속 거의 15분 간격으로 기분이 그래? 업앤다운해. 자신감이 되게 낮아지는 경험이잖아. 아이고. 휴지 가져올까? 잠깐만. 눈물을. 울어. I know. 서울도 아마 100%. San Francisco. 난 애너하임에 살아. 애너하임. 동네 친구. 나 완전 LA, DTLA. 나는 글렌데일. 아트 디스트릭트. 우리 LA에서 만나자 다들. 와, 근데 왜 동네들이 이렇게 많어? 네. 너무 다행이다. 이미 어떻게 웨스트 코스트야, 이스트 코스트야? 어? 웨스트 or 이스트? 이스트. 이스트? 이스트? 이스트 코스트라고? 그럼 뉴욕? 뉴욕 주? 뉴욕주? 뉴욕주야. 뉴욕 스테이트는 맞았어. 그다음. 뉴욕. Ricky, you asked her. 어디서? Yeah. 이스트 코스트야, 웨스트 코스트야? 나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오, 밴쿠버? 시애틀에서 굉장히 가까운. 굉장히. 왜냐면 두 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그렇지, 두 시간 반. 그럼 중2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밴쿠버. 생각이 많아집니다. 어떻게? 뉴욕과 밴쿠버 멀어요. 왠지 캐나다에서 한 명 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게 혜진이네, 그래가지고 좀. 10시간 거리에 있는 사람이긴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멀어. 멀다. 우와. 도대체 아이들 나요? 우리... 베니타. 베니타. 아니, 내일 늦게까지... 우리 얘기 나하러 가자. 왜 자? 우리 얘기하러 가자, 뭐. 아, 얘기할 거 있다고? 아니. 제롬! 제롬! 좀 조용한 데 가자. 늦게 술 마시자, 술 많잖아. Let's drink. 지금 마음이 좋진 않죠? 우리 처음에 5분 얘기한 게 다야. 그 이후로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나는 솔직히 첫인상은 여기 뽑았었어, 여기랑 제롬. 아, 그래? 맞아. 이렇게 처음에 첫날 네가 나한테 이렇게 앞치마 해주고 했잖아. 땡큐. 그래서 그 행동 하나만 보고도 아, 이 사람은
좀 이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고마워. 나도 그 너를 계속 언급을 했어. 좀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너 이름 계속 얘기를 했어. 근데 야, 제롬 안심할 수는 없네. 오? 지수야, 시간 있어? 시간? 어. 얘기할까? 어. 어디서 할래? 위층에 또 얘기하는 사람들 있는 것 같아. 그래? 저기로 갈까? 그래, 나가자. 오, 이제 막 다들 좀 이제 움직이네요. 아, 저 여기서 얘기할까? 어때? 좀 마음에 든 사람이 있어? 마음에 든 사람이 첫인상 때랑 계속 같거든? 근데 좀 착잡해. 첫인상이 있다며 아직. 근데 그분이 나를 그렇게 나한테 그만큼 호감이 없는 것 같아. 나를 챙겨주는데 그냥 챙겨주는 모르겠어. 그게 진짜 그랬는지 아니었는지. 그냥 그 사람은 항상 이런 사람인가 보다. 그때 티타임 때. 또 그땐 몰랐지. 그게 뭐지? 어쩌면 유일한 처음이자 마지막인 기회가 될 수도 있었. 이렇게 막 생색내지 않고 챙겨주는 모습.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좋은 건가 아니면 나한테 잘해주는 건가? 몇 명하고 얘기해보고 싶어? 가능하면 다? 빨리 움직여. 그래야 될 것 같아. 움직일까? 움직일까? 일단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좀 들어갈까요? 3분의 1 썼습니다, 시간을. 얘기가 짧게 끝났죠, 그때. 모르겠어, 그게 진짜 그랬는지 아니었는지. 나 여기서 계속 거의 15분 간격으로 기분이 그래? 업앤다운해. 자신감이 되게 낮아지는 경험이잖아. 아이고. 휴지 가져올까? 잠깐만. 눈물을. 아유, 울어. Because you will never come to me again. 안타깝다. 세상에. 근데 자꾸 뭔가 나만 우는 것 같아. 여기 사람들 다 너무 막 웃고 되게 막 별로 막. 되게 낙천적이고 내가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혼을 겪으면서 되게 자신감 회복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없다고 해줘. 그래도 희망을 갖고 기다려보고 유인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유인은. 아 근데 나 이런. 잡아줘. 임상 괜찮아? 난 괜찮아. 그러니까 지수는 전혀 주희가 본인한테 마음이 있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어필 좀 하지. 여기 비어있다. 지미가 희진이랑 데이트하고 싶어 했잖아요.
뭐 너도 알 응? 너도 알지? 뭐? 내가 뭐 관심 있는 사람 알지? 아 그러니까 그치 너를 알아보고 싶은 마음은 아무것도 변한 거 없는 것 같아 고맙네 난 솔직히 여자로서는 뭐 더 이상 누구 알아볼 생각 없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yeah. 단호하네 너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 그냥 나는 그냥 내가 느끼는 거에 솔직하고 싶은 거고 너가 그걸 받아줘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 you know? 받아주면 난 좋겠지만 야 너는 좀 어때 근데? 나? 왜냐면 뭐? 아니 얘기해 봐 너하고 그때 댄스 그거 했을 때 너가 먼저 뭐 하자고 이렇게 했었잖아 그러니까 사실 여자로서 그게 되게 좋지 근데 항상 너가 나한테 항상 먼저 이렇게 이거 하자 이렇게 다가와줘가지고 난 그게 되게 고마워 너한테 지금은 그랬지 호감이야 뭐야 고마운 거야 지금은 고마운 사람 애매하다 진짜 아 내가 웃긴 거 보여줄게 네 이거 혹시 강아지 몇 째야? 얘 막내 몸뚱아리 제일 커 근데 겁이 제일 많아 꼬미야 사진 봐봐 어? 어? 나 같이 나왔어? 신기해서 예쁜데 아 진짜 연애 잘하네 지금 더 예쁜데 진짜? 어? 진짜 지금 더 예쁜데? 뭐야 왜? 아 진짜로 된 줄 알아? 네. 난 먹는 게 제일 좋아 깨서 묶었나? 아 진짜였네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 아 진짜야 잘한다 아 프로네 근데 저는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이렇게 마음을 내가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 어땠을 때 일단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거절하는 느낌? 아 고맙다는 말이 희진 씨는 싫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때 우리 패들 그 요가 때도 계속 사실 같이 하고 싶어서 시선이 우리 지민 씨한테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마운 거는 첫 번째 감정이고 그다음에 호감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조금 더 확신이 든 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거리 때문에 희진 씨는 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진짜로? 또 노래. 아, 또 노래. 오 마이 갓. 아, 지금 노래 그만했으면 좋겠어. 아까 저기 노래방 시작했던데. 들렸어. 어? 들렸어. 아, 들렸어? 그것까지? 얘는 자러 갔어? 아니, 다 얘기하고 있어. 얘기하고 있어. 앉아도 돼. 지수 노래 불러. 나 얼음만 좀 더 갖고 올게. 아, 지수 마음이 안 좋겠다. 여보세요? 들려. 근데 잘 막 되진 않는다. 어? 누구 같이 통화하지? 아, 재밌는데 막... 억울하다. 집 써서 집에 갈게 이럴 수도 있어. 마음이 간다기보다는 첫인상. 근데 내가 약간 그 첫인상이 좀 오래 가잖아.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갔어?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마음이 적고 뭐 다른 사람을 알아보고 해야 되잖아. 근데 그 다른 사람을 알아 그 다 다른 사람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없어. 그렇게 막. 아 참.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나와 비슷한. 근데 나도 좀 그렇잖아. 막 완전히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완전히 미국 사람도 아니잖아. 어쨌든. 나는 나 같은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가면 있겠다는 생각이 왔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것도 되게 여기 없으면 세상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 그렇지 않아요. 눈을 살짝 좀 돌려보지. 근데 나는 내가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보여주는데. 울지 말고. 뒤가 안 보이는 거야. 알았어. 눈물 닦고 올라가 봐야겠다. 달라서 그런 거지. 올라가 볼게. 들어가. 알았어. 또 전화할 수 있으면 할게. 나도. 빠이. 아빠한테도 안부 전해줘. 알았어. 빠이 빠이. 빠이. 응. 아직 안 잤어? 아무도 안 자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자? 잠든 사람도 있고 아직 안 자는 사람도 있고 거의 안 자는 것 같은데? 아 진짜 괜찮은 척하기 힘들겠다. 저도 제가 이제 딸을 키우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진짜 내한테는 그러니까. 최고의 딸일 텐데 딸이 또 그런 마음으로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 마음이 좀 그렇죠. 예. 결국은 지수는 통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기는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이제 없다고 하잖아요. 아 근데 엄마 말대로 조금 마음을 열어야 돼. 아까 듀이 씨가 사실은 관심이 있어서 간 거였거든요. 너무 마음을 닫으면 안 돼. 우리 다은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남기 씨랑 잘 되기 전까지 계속 틀어지고 안 돼서 그때도 똑같이 엄마랑 전화해서 울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남기 씨랑 갑자기 잘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희망이 있다고. 맞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듀이가 진짜 잘해야 되는데 여기